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놀랍게도 지난주부터 고성 지역에서 2만 마리 넘게 잡혔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명태가 잡히고 있는 건데 모처럼 찾아온 명태가 다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넘게 매일 명태가 잡히고 있는 고성군 공현진 항입니다. 어민들이 손질하는 그물에서는 지금도 다른 생선들 사이로 명태가 보입니다. 이번에 잡힌 명태들은 이면수어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잡혔는데요. 그물코가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 미처 자라지 못한 명태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잡히기 시작한 명태는 2만 마리를 넘었는데 하루 7천여 마리가 잡힌 날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는 넘지만 상품성이 없어 어민들도 명태를 잡는 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선과 함께 잡혀 올라오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명태가 근데 여기만 나오거든요. 요 앞뒤만. 네. 근데 한 4, 5일달까지는 인연급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잡히면 심각한 우리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동안 고성 앞바다에 방류했던 명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중 명태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어기 시행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도 하고 하는 작업이 걸리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보다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는 걸로. 동해안의 명태가 주로 이동하는 시기는 12월에서 1월인데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명태를 보호할 대책은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